긴급 속보, 경계 속보입니다. WPI를 통한 검사와 심리 상담, 그리고 황상민 박사의 WPI 워크샵 강의가 인기를 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면서 WPI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또는 검사를 모방하여 판매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상률과 황수정이라는 사람들이 위즈덤센터의 WPI 워크샵과 상담 사례 분석 자료들을 훔쳐서 마치 자신들이 연구, 저술한 자료인 양 판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황수정은 과거에 2개월 동안 인턴으로 위즈덤센터에 근무한 것을 이용하여 WPI 검사 쿠폰도 100장이나 몰래 훔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임상률 황수정이 이계헌과 공모하여 농협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WPI에 기초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농협의 상담사 자격으로 취직을 하였다고 하네요. 사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라 어떤 거짓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농협의 교육, 인사 담당자들이 이들의 사기에 넘어갔는지 염려됩니다.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은 아주 중요하고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위해 WPI 검사가 개인의 성격과 특성, 심리 진단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적절한 일입니다. 하지만 WPI 상담이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상률, 황수정, 이계현이라는 사람들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지어 한 사람당 40만 원을 받고 검사를 해주는 상담사로 농협에 취직을 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기와 기만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임상률, 황수정, 이계현 이 세 사람은 마치 WPI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새로운 성격 검사 툴을 개발한 듯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것을 농협 직원들의 직무 향상을 위한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책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WPI 검사의 일부 로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짝퉁 WPI 검사까지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이 농협과 계약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농협 직원이라는 이계현은 외부에 따로 회사를 만들어 상담료를 빼돌리려 한다는 제보까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농협 직원이나 농협 직원을 아시는 분들은 이들의 거짓 사기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는 즉각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활동이 사기꾼의 농간에 의한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농협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사기 행위에 경각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이계현과 임상률의 추가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은 황심소에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WPI 워크샵, WPI 검사, WPI 상담이나 교육 활동 등은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한 도용 행위이거나 사기와 유사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황심소에서 알려드리는 긴급 속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이구,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신가요? 짠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 누구시죠? 저는 윤쌤입니다. 윤쌤! 네. 아이고, 윤쌤 오셨네. 네. 윤쌤 옆에는 또 누가 있나요? 아, 네, 저는 제니입니다. 제니, 저는 제니요. 네. 네. 뭐, 윤쌤, 제니,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한번 사연을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요즘 인터넷으로 기사를 찾아보다가 뜬금없는 소식을 발견해 놀라운 마음으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박사님도 한국 홍보 전문가로 알려진 서경덕 교수라는 분을 알고 계셨죠? 저는 이분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 보았는데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만들어 내보내는 내용이었어요. 국가 홍보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관심을 가졌는데 참 그런 점에서 존경하기도 했고요. 대학 시절 배낭여행을 하다가 국제적으로 낮은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 왜곡 문제를 세계 언론에 광고하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하네요. 독도의 존재와 동해 표기 바로잡기 홍보, 한국어 안내서를 해외 유적지에 배치하는 일 등을 꾸준히 하셨대요. 그래서인지 이분이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 민간인 팀장을 맡아
댓글 부대 활동을 하고 매달 돈을 지원받았다는데요.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소식이 밝혀지자 서 교수는 그런 활동과 지원금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이 잘 아는 어느 국정원 직원이 명의 도용을 하여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페북으로 알렸네요. 하지만 곧이어 서 교수 본인의 서명이 담긴 활동비의 영수증이 공개되자 언론 인터뷰에서는 지원비와 서명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존의 주장을 바꿨어요. 지원비를 받은 것은 홍보 관련 때문이지만 지원금을 받은 시점이 이명박 정부 때가 아닌 참여정부 시절이라고 번복한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 그분이 확실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왜 노무현 참여정부를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제가 의문이 드는 점들을 몇 개 추려보자면 먼저 이분이 한 일이에요. 왜 국정원에서 이분의 국가홍보 관련 지원비를 준 것인가요? 국가홍보 업무는 한국관광공사나 국정홍보처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그런 정부부처에서 해야 할 일을 그분이 당신이 한다고 나선 것은 애국심인지 아니면 어떤 심리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대체 어떤 분이길래 친분 있는 국정원 댓글 공작팀이 자기 명의를 도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분의 홍보활동에 국정원 홍보가 포함된 것은 아닌가요? 이분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분이 홍보 전문가 맞나요? 이런 분의 심리는 뭔지 참 궁금합니다. 서 교수의 주요 업적으로 알려진 해외 주요 일간지나 뉴욕 타임스퀘어 내건 한국 광고들이 한국 홍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현재 이분이 성신여대 교수라고 하는데요. 교양학부 교수이면서 대학 전공은 조경학이고 박사학위는 없이 농학 석사라고 하는데 제가 교수 임명 자격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성신여대에서 객원 교수였다가 전임 교수 직함을 달게 된 시기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활동 시기이자 국정원 댓글팀에서 활동했다는 시기들과 비슷하더라고요. 대학은 그냥 이런 활동을 하면 교수로 임명을 해주나요? 생각보다 교수되기 참 쉽다는 마음에 저도 이제 국가홍보에 헌신을 한다고 이름을 내볼까봐요. 뉴욕타임즈에 광고 몇 번 내고 또 한국어 안내서 만들어서 뿌리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평소에 언론을 통해 멋지게 자신을 잘 홍보하신 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됐습니다. 예능에서 몇 번 얼굴을 익힌 친숙했던 이미지의 서 교수의 정체는 정말 무엇인가요? 언론에서 한 인물을 잘 포장해 내놓은 것을 보면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좋은 분이구나 하며 넘어가게 되잖아요. 칭찬할 만한 일들을 했다고 언론에서 띄우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상한 사람으로 확인되는 이런 일을 우리는 언제까지 겪어야 하나요? 이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전문가에 대해서 의심 없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경계심만 커질 것 같아 거부감이 듭니다. 저의 답답함을 박사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시원할 것 같네요. 도와주세요. 네, 제가 당신의 답답함을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이런... 아, 그런데 진짜 좀 재밌는 일 아닌가요? 와, 좀 놀랬어요, 사실은. 아, 놀랬어요? 배신감이 네. 느껴졌어요. 지금. 배신감 느껴졌어요? 네. 저는 사실 한 10년 전부터 뜬금없이 독도 지킴이 이러면서 이 사람이 나올 때부터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내고 가장 웃기는 거는 뉴욕타임즈에 어떤 사람이 광고를 냈는데 그게 애국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면 그것도 애국적인 활동이겠네.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보이긴 했어요. 저는 그 활동들이. 네. 네. 근데 뭐 그런가 보다 했죠. 저도. 그러게요. 이 사람이 네. 교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 그 말은 대한민국에서 교수라는 이름을 쓰면 온갖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어필하는데 참 좋은 명칭이다라는 걸 또 알려주는 거죠. 직급으로 네. 되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뭘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수이니까 절대 사기칠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황모 교수 있잖아요. 황상민 말고. 황상민 말고 황수 교수. 지금 이분들이 지금 황상민은 진짜 내가 진짜 내 이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려니까 진짜 코미디인데 진짜
이 반대인데 황우석은 진짜 그렇잖아요. 사기를 있는 대로 다 치고 나중에 뭐 교수에서 잘리는 그런 일을 벌어졌는데 저는 황우석은 진짜 처음부터 박사를 받은 것부터 사실은 그게 다 폐기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미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 연구 사기를 쳤을 때는 그 사람 박사부터 다 박탈을 시켜요. 안 됐어요? 네?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제가 서경덕 교수라는 분을 처음 알게 된 건 독도를 알린다고 했을 때 독도 지킴이 하면서 홍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내시더라고요. 그렇죠. 홍보 전문가. 그래서 저는 그게 뭐 PR이나 막 광고나 마케팅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해서 궁금해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홍보 전문가라고 자기를 스스로 지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뭔가 배낭여행하면서 여기 사연에서도 있지만 뭐 프랑스 유학할 때 프랑스에 현재 있는 한인 학생들을 모아서 뭐 에펠탑 앞에서 뭘 태극기를 들고 모이는 행사를 했다거나 뭐 이런 페이스북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 SNS 시대를 맞으면서 개척하는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만 자기 홍보를 열심히 하는 거를 국가 홍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분이네요. 아 그렇게 되겠네요. 아 그렇죠. 네네. 짐이 곧 국가다 라는 것처럼 나의 홍보가 바로 국가 이미지 홍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뭐 서경덕 사실 사람 뭐 교수라고 칭하는 것도 사실 좀 그렇긴 해요. 이 사람은 그냥 대학에서 시간 강사하듯이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나는 알고 있고 그래서 보통 겸임 교수 뭐 이런 호칭을 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성신여대 전임 교수인 것처럼 자기를 소개를 하고 정식 교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다. 성신여대에서 이 사람한테 정식 교수로 임명을 했나? 이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양 과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실제로 정식 교수가 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신여대는 또 MB 정권 시절에 뭐 여러 가지 권력에 줄을 대려고 노력했던 이 대학이고 또 재단 이사장이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네. 하는 로비가 상당히 심한 대학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대학 교수는 결코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마치 국가적인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짠 하고 나오기 시작한 게 2008년 이후에 국립기념관 홍보대사 이후부터 2011년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으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이 처음에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에 활동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받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입장을 번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밝혀질 거 인정하지 않고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그런 심리가 뭔지. 뭐냐고요? 네. 그게 사기꾼의 심리라는 거죠. 사기꾼은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기꾼의 심리, 사기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이는 대표적인 사람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앞에 이야기하고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끊임없이 거짓말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분을 지금 뭐 사기꾼의 마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첫인상이 제가 그렇게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사기를 치겠다라거나 속이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인간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태어나는 인간은 없어요. 사기라는 말은 실제로 뭘 뜻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꼭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인 용어고 전문 용어를 보면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상하게 이분한테 감정이입이 돼서 되는 건지 아니면 이상하게 보이는 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개인의 문제로 안 보이고 이게 이분도 이렇게 흘러가게 된 어떤 흐름 속에 그냥 빠져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건 왜 그런 걸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체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황우석 씨가 본인이 교수를 하면서 처음에 뭐 영농인지 초롱인지 하는 이 소를 복제해냈다. 그러면 과학자라면 자기가 소를 복제했으면 그 복제한 기록이 있고 자료가 있고 그거를 연구 논문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기록 있니? 없어. 그래 내가 했어. 그러면 너는 네가 했다고 믿지만은 그거는 안 한 거야 라고 대학이든 과학계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없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돼요. 왜 아무도 하지 않은 거죠? 이제 바로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사기꾼이 설치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그 분야나 그 영역은 대체 어떻게 된 영역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황우석 씨가 그 이 줄기세포로 사기를 치고 줄기세포에 가지고 난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다고 뻥칠 때 병원 의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연구를 했다고 그 논문에 이름까지 올린 사람들, 네. 서울대학교 교수분들 여러 분 계셨거든요. 네. 나중에 그분들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나는 연구 내용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름만 올라갔을 뿐이에요. 아, 왜 그렇게 몰리면 다들 바보가 되는 걸까? 그럼 자기 얼굴에 더 먹칠하는 발언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먹칠하는 것이 목이 날아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저는 박사님 황우석 씨랑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어떤 상황인 거는 인식은 되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그런 공식 직함을 갖기 전까지는 마치 새로운 어떤 자기 직업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기한테도 내가 하고 싶은 활동에 열심히 하다 보니 기회가 찾아왔다. 그냥 어떤 기회도 주어졌다. 그 이렇게 기회가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거 자체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 기회는 그러면 국정원에서 돈 받아가지고 하는 기회일 수도 있잖아. 국정원에서 돈을 받던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최순실을 한번 생각해봐요. 최순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신 분일까요? 직업이요? 네. 유망주 발굴. 유망주 발굴을 해가지고 제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으니까 제 정치로 나가면 앞으로 잘 될 거 있네. 그러면 내가 공주님 모시듯이 열심히 모시면 언젠가 내가 그 권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물심 양문으로 지원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최순실이가 박근혜를 아바타로 만들어서 재벌로부터 돈을 뜯어먹게 된 게 20년의 결실. 물론 그 사이에 또 박근혜 씨가 챙겨놓은 많은 돈을 또 다른 라인으로 많이 챙긴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저도 이 사람이었으면 이것들을 다 기회고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재밌게 했던 활동을 세상에서 인정을 해주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면서 선택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국정원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러면서는 더 선명하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야 되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국정원한테 돈 받는 게 왜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게요. 왜 이분은 지금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그러죠? 안 했다고 부인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처음부터 본인이 홍보 전문가라고 한 것도 아무 끝도 없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공권력을 활용해서 네. 국정원의 도움을 받고 국가브랜드위원회 거기에서 본인이 일종의 뭐 대리 아바타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이명박과 박근혜 그 라인에서 지내왔거든요. 소경덕 씨가 한 방식으로 독도지킴이 MB가 한
독도 지킴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국제에 제대로 홍보하고 국제재판에 제대로 대응하는 거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에요. 괜히 이 독도가 국제 분쟁 지역으로 논란이 되면 될수록 불리하다. 우리가 불리하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그게 기본적으로 외교부 공무원 특히 우리 유라이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독도는 더욱더 분쟁 지역으로 더 명확히 일본 애들은 부각을 시키고 일본에서는 뻔뻔하게 이제 방위백서에는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다 주장을 해도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조차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만드는데 이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는 서경덕 씨가 더 일절을 했다라는 사실. 네. 독도 지킴이 운운하면서 한국을 홍보하면서 그거는 진짜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한국 홍보를 빙자해가지고 본인이 국내 개인 홍보를 하는 활동으로 했다라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가장 영향가 있다라는 거를 하면 할수록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는 홍보 광고도 제대로 알고 한 게 아니고 엉터리를 했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진짜 엽기적인 광고다라는 소리까지 광고 전문가들한테 그런 평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거는 기사에 안 나와. 왜 그랬을까요? 정권이 원하는 거를 하고 국내에 그거의 효과를 노리면 그런 기사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레기들 입장에서는 정권의 비호를 받는 사람이고 정권의 앞잡이가 되고 있으니까 나쁜 기사를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야. 그리고 마치 황우석 교수가 옛날에 기자들 관리 하면 명절 때마다 또 주말마다 자기 농장에 이 기자들 모아가지고 불고기 파티, 갈비 파티 하고 명절 때마다 한우를 다 배달을 시켰대. 그처럼 아마 이분은 이 연예인들하고 자기가 이벤트 한다고 끊임없이 홍보하고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쓸 때 얼마나 본인이 뿌듯해요. 그럼 이분이 지금 사기를 친 거다 결국은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이분은 본인이 사기친 거 없다고 그러니까 사기쳤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단지 이 사람이 국가 홍보 전문가라고 내세울 때 그냥 제 코미디 하는구나 라고 파악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는 활동인데 그렇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실체가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이 그렇죠. 전문 영역이 있는 거 전문 영역이 전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해줬을 때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포장을 하고 거짓을 보도하는데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막아봐야 돼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TV에 여러 번 나오면 갑자기 그 사람이 교수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의사고 뭐 엄청나게 환자를 다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대중의 심리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누군가의 앞잡이나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열심히 전문가인 척하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주느냐 아니면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알려주려고 하느냐 과학자의 태도는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자의 태도예요. 그래도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건 과학자의 마인드고 에이 제가 생각할 때 지난주에까지는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돌았는데요. 저를 죽이려고 그러면 에이 당연히 태양이 지구 주위로 돌죠. 이런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 지적하지 않았던 분들도 뭔가 그렇게 포기한 심정의 사람도 있었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지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그러지만은 거의 바본데 아니지 바보라기보다는 거의 자폐아 성향이고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을 마치
백마 타고 온 영웅처럼 취급을 하는 거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통념이나 말씀하시는 관념을 어떤 게 정해진 틀에 맞춘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편하고 첫째, 네. 혼란스럽지 않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걸 그대로 보면 되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기보다는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서의 가장 심각한 결핍은 역량 결핍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 그 훈련이나 그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학력 수준이 많고 많이 배우면 배운 사람일수록 더 사고 능력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일반 대중들의 경우에는 더 심하죠. 네. 그래서 지난 뭐 4,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먹방. 네, 네. 먹방이 유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회에 사는 사람의 지적 능력, 사고하는 능력이 거의 바닥을 친다 라는 것이 거의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아, 그런 사람들을 고칠 수는 없나요? 뭘 고쳐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고치죠. 지금 문제가 뭔지 지금 몰라가지고 짠씩 계속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슬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도움도 안 되는지도 모르고 스스로도 도움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소경덕 씨는 자기가 하는 일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 자기가 하는 게 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MB 불러와가지고 4대강 거기 댐 만드는 거 왜 했어요 그럼?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아, 박근혜 씨 불러가지고 너 왜 청와대에서 주사 맞고 널 부러져 있었냐. 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에요. 그럼 이분도 처음에 해명을 할 때 국가를 위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랬으면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나는 아 본인이 신념에 의해서 한 일이구나 네. 라고 나는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더 공감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이걸 꼭 읽어주세요 하면서 딱 올렸을 때 이 인간 드디어 국정원 프락치라는 게 드러났구나.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네. 본인이 진짜 자기가 이 국가 홍보 전문가라고 주장한 거는 본인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핑계대고 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 가장 마지막 찌질한 변명의 납장. 내가 국정원에서 돈 받은 거는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었어요. 그게 MB 대통령 시절 또는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온갖 이 앞잡이들, 적폐들이 하던 가장 대표적인 건 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다 노무현 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돌리는 그 핑계를 하는 게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런 사례가 아니 그거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황우석 박사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하면서도 되게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안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떻게 안 불안하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게? 그게 그분들의 대단함이죠. 아... 내가 사기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 하나로 JU 네트워크라고 하는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다단계 예. 네. 거기에 주수도라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말 잘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박사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일반 사람도 있고 하는데 수백 명이 앉아있는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그 사람 강의하는 거를 6시간 그대로 찍은 거를 어떤 기자가 내한테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의 강의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다단계 판매에 참여하고 몇 억씩 돈을 투자를 하게 됐습니까? 그 사람 심리를 분석을 하면서 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나도 돈이 있었으면 투자를 했겠구나. 내가 돈이 없었으니까 참 다행이다. 그리고 저는요 돈이 있으면요 그걸로 가지고 맛있는 거나 사 먹고요. 저는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만한 그런 인물도 못 되고요.
저나 그냥 조용히 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래요. 이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찌질한 마음보다는 나는 언젠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해야지 라는 아주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사기에 아주 잘 당하는 거죠. 주수도가 강의를 끝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적어도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 국민들을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사명에 동참한 역사적인 일을 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렇게 딱 하면 거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의 길에 여러분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자식들 2대 3대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에 동참한다는데 그거 안 하면 제약이지. 우리 전 씨도 그러고 싶은 마음에서 사시잖아요. 아, 요즘 박사님을 만나면서 혼란스러워요. 봐요. 나를 만나서 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이 좀 편해져야지 심리상담가로 참 인정을 할 텐데 저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이 안정된 삶이 헷갈리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먹방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생각을 시작하기 시작하니까 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는 게 지금 황심서의 가장 1차적인 활동이거든요. 먹방에 빠져서 지내는 거 자체가 나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먹방에 빠져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사고하는 능력이 마비가 되고 더욱더 쉽게 이런 사기에 빠져들게 되고 또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분이 나오시기만 하면 그분을 뽑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미십니다, 미십니다 하는 그 상황에 빠지는 거야. 야, 문제가 뭔데? 야, 귀찮게 문제 같은 거 묻지 마. 무조건 그냥 밀어, 지지해. 너 문제가 뭔지 물어. 너 빨갱이야? 너 반동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빨갱인지 누가 반동인지 그거조차도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사고의 능력이 그만큼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정확해요. 아이고, 훌륭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 조용히 임마 죽어 나 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 왜 그런데 무슨 이야기인데 들어볼 수 있는 여유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 죽여버리고 다 없어져야 되고 제가 빨갱이고 제가 반동이고 제가 뭐 우파고 좌파고 이런 식으로 매도해가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해결이 되려면 그럼 결국은 좀 사회가 발전돼야 된다는 아니죠. 우리 사회 충분히 발전했어요.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고 좋은 나라인데 근데 다들 그런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사회가. 그런 여유가 못하면 결국에는 스스로 먹방 보면서 스스로 죽어가는 길을 자기가 가고 있다는 거 그것만 인정해도 된다는 거죠. 남 탓하지 말고 아 내가 그렇고 있구나 누가 옳다 그러다를 가지고 이야기해봤죠. 서로 자기가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회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는 우리는 더욱더 알 수 없어요. 네. 그럴 때는 피터지기에 서로 옳다 그러다는 거를 차라리 싸울 수 있도록 논쟁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여유는 가지자는 거죠. 네.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거를 격려하자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의 힘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 것들이 교육 정책이나 교육 방식에서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교실에서 학생이 질문하면 선생부터 인상 착 들어. 야, 진도 나갔는데 방해하지 마. 아, 맞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어려서부터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맞아요. 목소리 내기가 힘들어요. 학습된 거 같아요.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는 없어도 돼.
학생들이 학교 안 가도 되는데. 맞아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용도로는 크게 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우리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다 불평하면서도 서울대학교를 가야지, 연고대 스카이대를 가야지 하면서 더 어떻게 보면 멍청한 애가 만들어지는 거를 더 부모들은 강요하고 또 조금이라도 거기에 손해볼까 봐 난리치잖아요. 자기 집 주위에 조금 다른 행동을 하는 뭐 장애 학생들 학교를 만든다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그 잔인한 행동들을 뻔뻔하게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사는 사회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가난해서 살기가 아니라 더 잘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의 장애인 학교를 잘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강남에 만들 수 있겠어요? 반대가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사람은 다 아파트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지신 분들이고 아마 그분들이 지금 정권에서 다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분들은 높은 자리에 계셨고 이명박 정권에서도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박사님이 말하시는 그런 사회가 가까운 롤모델이 있나요? 있죠. 황심소가 번성하고 살아남으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나 뭐 이런 역사 속에서나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인간 세상에? 그게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다 끝이 왔잖아요. 히틀러가 들어났을 때 독일 사람들은 전부 다 겁이 나서 또는 그래 꼴보기 싫은 저 유태인들 다 죽여버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애들 다 없어 그냥 우리 더 잘 살게 하면 우리 그냥 조용히 있으면 히틀러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완전히 나라 절단나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독일 사람들을 알게 된 거야. 와 히틀러가 등장할 때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구나. 거기에 막연히 쫓아가면 이 나라가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잘 살게 되고 프랑스를 침공해서 하면 유럽을 우리가 다 독차지할 수 있겠구나. 네. 다 동조에 참여했잖아. 그러고 나서 거의 몇백만이 죽고 나서 완전히 베를린이 잿더미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독일은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거기에 의문을 제기해라. 학교에서 배우는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간에 권위를 가진 존재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교육의 첫 번째 활동으로 하자. 그것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독일인하고 우리 한국인의 차이점이 뭐길래 그분들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삼아가지고 변화를 시도했고 우리는 왜 그대로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요. 이 독일은 전쟁을 해가지고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싹 죽어서 징글징글하게 잘못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확실히 알고 그래서 나라가 절단이 나고 또 분단도 되고 그 와중에서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했는데 우리는 식민지까지 갔다가도 그래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해방한 게 아니라 참 어쩌다가 다시 돌려받았어. 거기에서 이 어떻게 빌붙더라도 끝까지 옳은 놈이든 잘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잘하는 거다. 그래서 일본에 빌붙었다가 미국에 빌붙었다가 소련에 빌붙었다가 계속 빌붙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대세를 따라서 살아남고 돈을 많이 챙기기만 하면 잘 산다.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 변화의 흐름을 좀 만들려면 어떻게 바꾸려냐? 사실은 지금 상황이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한 시점이에요. 네네. 우리는 진짜 폭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통령인데도 지가 왕노릇을 했던 사람을 무혈혁명으로 네. 쫓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한 거. 이건 세계에도 없는 엄청난 놀라운 민주주의 역사예요. 네. 이거를 이룬 나라거든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동안 잘못됐던 거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비굴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경덕 같은 사람이 나는 아까 짠 씨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나라도 내가 30대 초반에 뭐 야 니를 이 뭐 좀 사기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홍보 전문가라고 내세워.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네가 전문가라고 주장하고 나서 그럼 남들이 네가 무슨 전문가야 하면 내가 전문가인데 네가 왜 그래? 그리고 사실 국정원 같은데 권력에 조금 줄을 대가지고 걔네들이 너를 조금 도와주고 하고 언론 기자들한테 같이 술도 마시고 돈도 좀 집어주고 니의 기사 한두 개 쓰면 형님이라고 더 잘 모시고 그렇게 잘 지내면 니가 전문가가 돼. 이 나라에서 전문가인지 아닌지 구분할 능력도 없고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니가 하는 게 코미디라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럴 거거든. 왜? 소위 말해서 자정 능력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거나 스스로 저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검증하는 그런 게 제대로 이 나라에는 없거든. 언론에 나서가지고 몇 번 났으면 다 전문가가 돼. 그걸 가장 잘 알았으면 그거를 본인이 이용하고 싶겠어요? 이용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요? 저는 질문이 많았고요. 질문 때문에 맨날 구박받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이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이용하고 싶어도 안 끼워줘. 전들면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래서 자기 생겨먹은 대로 살죠. 그리고 자기 생겨먹은 것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게 이 서경덕 이 씨가 우리에게 주는 기원이죠. 그리고 서경덕 씨는 본인이 생겨먹은 대로 본인이 더 잘 살고 더 나름대로 얻기 위해서 최대한 본인이 갈 수 있는 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본인이 결국에 드러나게 살아생전에 드러났으니 조금 억울하긴 하겠지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만일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또는 박근혜 정권이 뭐 올해 연말에 만일 선거를 했으면 드러나지 않았겠죠. 네. 이게 참 재밌는 운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서 서경덕 씨를 뭐 비난하거나 욕하기보다는 우리 모두는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더 잘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서경덕 씨와 비슷한 행동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걸 잘 뭐 짠 씨나 저 같은 사람은 시켜줘도 못하는 그런 참 불치병을 안고 있는 불행한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하고 싶어하지. 그 기회가 오면 거절하지 않아요. 그 중소기업 뭐 장관 후보자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취직인이나 또는 대부분 대학 교수로 지내는 사람들의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장관을 하거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단지 어느 쪽 라인으로 줄을 서가지고 언제 그 자리에 있느냐. 시기의 차일 뿐이라는 거죠. 적어도 촛불을 들었던 분들이나 황심소를 듣는 분들은 질문하는 거를 좀 해야 되겠고 질문하는 거를 비판하는 거랑은 좀 구별할 줄 알아야겠네요. 오, 훌륭한 지적이죠. 황심소 듣고 있는 분은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문제는 황심소를 안 듣는 분들이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해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활동인데요. 그래서 황심소 듣는 분들은요, 가능하면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고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고 우리 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황심소를 널리 널리 홍보하고 알려야 돼요. 네. 이 엉터리 한국 홍보 전문가 이게 아니라 황심소 홍보 전문가가 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들 허탈한 마음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서경덕 씨는 대중이 얼마나 언론에 의해서 가짜 전문가에서 쉽게 속는가. 우리가 황우석 씨는 뭐 속을 수밖에 없다. 서울대 교수가 사기치고 하는데 그거는 또 뭐 또
줄기세포 운운하면서 엄청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속을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뭐 한국 홍보 전문가 이러면서 외국 신문에 광고 냈다고 해서 전문가로 취급하는 그런 희한한 이 사기술에 대중이 넘어간 거는, 그건 대중들이 스스로 사기를 당하겠다고, 그거는 다단계 판매 사기에 그냥 그대로 동참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겪었다 정도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윤쌤이었습니다. 윤쌤. 질문만은 짠이었습니다. 짠. 네, 제니였습니다. 제니. 수고 많으셨어요. 관심서 나오니까 즐거우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